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악동 가운데에서도 벽에 좌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차고 태양을 나누고 위에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게 될 최문열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과 투자 시도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보시면 파란색에 ESG 투자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왼쪽 중간에 스토리스 코드가 있어요. TCFD와 SASB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공시를 강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KB 다이버시티 2027은 그룹의 다양성 중장기 추진 전략이고요. 효과에 해가 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영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